시절 기록에 눈물 끔찍하게 나로 더 당당하게 Don't be confused, don't be quiet 참지 말고 날 이뤄내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음악을 하고 있지만 대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페스티벌 못 갔고 직장인 때는 술 먹다가 페스티벌 못 갔고 지금은 음악하느라 페스티벌을 관람은 못하고 무대에 이렇게 섰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에 있어서 제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배님들께서 후배 한번 잘 키워보고 힘 좀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아, 그리고 저희 피터팬 그리고 숙별분들 그리고 여러 저
피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지금 여기 가득 채우셨는데 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냥 1시 40분이라고 들어서 아 요 정도 이렇게 있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연 때보다 더 많아서 아 지금 좀 많이 떨립니다. 자 앞에 목미 형님들께서 무대를 휘젓고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옆에서 있는데 처음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무대고 여러분들께서 선배님들께서 후배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Get the Hell Out 먼저 또 들려드리면서 궁합을 좀 시켜볼게요. Get the Hell Out. 그 전에 용우 기타 제 인이어에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웨지에서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 목소리 부탁해요. 자 Get the Hell Out 갈게요.
지금 너무 떨려서 이게 여태껏 부른 게타이라고 중에 제일 못 부른 것 같아요. 빨리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야. 자, 뒤에 자 계속 뒤에 체크해야 돼요. 앞에는 굉장히 지금 다 올랐거든요. 자, 뒤에도 충분히 지고 계십니까? 자, 선배님들 지고 계시다고 함성 한번 질러주셔서 5초간 함성 발사! 저쪽에도 함성 발사! 저 뒤에 다 모입니다. 함성 발사! 자, 조금 더 붕어시켜 보겠습니다. Be the One 이라는 곡과 Unis 이라는 곡. 자, 이 곡은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가사까지 따라 불러주실 것 같고, 자, 모르시는 저기 뒤에 선배님들은 호응만 해주시면 돼요. 제스처, 그리고 호응. 자, 요 앞에서 들리는 거에 대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곡은 Be the One 이라는 곡이에요. I'm the one! 이겁니다. I'll be the way! 요거예요. I'll be the pay! 호! 예! 호! 이게 다예요. 쉽죠? 네. 자, 그리고 유니스라는 곡은 뒤에 아마 가사가 뜰 텐데 가사가 이게 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쉬운 부분으로 바꿨습니다. Break it down 이라는 것만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Break it down and break it down and break it down. Break it down and break it down and break it down. 가사 하신 분은 하시면 되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Break it down and break it down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음가 없어도 돼요. Break it down 해주셔도 돼요. 자, 와. 자, 비노원과 유니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노원!
외곽이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처음 노래 부르고 이 곡들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듣고 집에 가서 멜론을 한 번만 딱 들으시면 바로 기회 부실 겁니다. 바로. 그리고 다음 페스티벌 때는 같이 즐기는 걸로 와서 같이 즐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어디서 저를 찾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 마지막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고 불사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연 때보다 삑사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페스티벌에 좀 삑사리 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날 것으로 좀 날 것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 밴드 소개라 잠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제 음악의 영혼의 파트너 이용우라는 기타리스트와 이인조
프로듀싱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비타라고 네, 쳐주시고 저희 우리 둘이 사진 있나? 아닌가요? 두 명이 사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페스티벌에 들고 온 음악 말고 좀 사실 저희는 무거운 음악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에 최대한 어울릴만한 곡들로 구성을 해서 들고 왔는데 다른 음악들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일 왼쪽에 잘생긴 기타를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한번 얼굴 자랑해야 되는데 카메라 안 돼요? 감독님. 자, 기타에 이우영 군 있고요. 그리고 드럼에 한성환형님, 베이스에 김기욱 형님. 여기 다 뭐 BTS 밴드 담당하시고 계시고요. 액티즈 쪽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화려한 라인업입니다. 저희 저만 노래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첫 무대라 쉽지 않네요. 카메라 들어왔어요. 저 얼굴 판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 우연히 한번 비춰주세요. 저쪽에 있습니다. 감독님 저기 내가 나와야 되나? 예? 똑똑하시네. 형이 좀 뒤에 있을게. 형이 좀 뒤에 있을게. 기타도 잘 씁니다 아주. 예. 제 호흡이 좀 돌아왔습니다. 너무 초반에 달려있어요.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 Better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래도 좀 뭔가 OST에 나올 법하고 어디서 조금 들어본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곡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에 선배님들 배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서울말 진짜 잘하는데 오늘 낡아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불안 사투리로 날리고 있습니다. 자,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옷 팍팍 가려. 자, 배럴. 야! 배럴! 배럴 가겠습니다.
야, 깃발이 있나요? 굳지 않아요? 자,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저 깃발 탐나네요. 깃발 탐나. 자, 너무 제 첫 무대라서 너무 강한 것만 부른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말랑말랑한 거 좀 불러보겠습니다. 'Not Alone'이라는 곡이고요. 자, 요것도 쉬워요. 뒤에 들리는 거 따라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한 세트입니다. 요거 해주시면 돼요. 나 얼른 갈게요.
장점 있죠? 어,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기타 씨님 인사드립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과치기 선배님들도 안녕하세요. 날씨 찍인다. 날씨 찍인다. 야, 오늘 개 타셨습니다. 오늘 네. 어, 치맥에 좋아요. 그냥 맥주 먹고 싶다. 예. 네. 어, 이제 물입니다. 이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반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피터만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하세요. 나 어디로 가면 되지 이제? 자, 자, 저희 밴드팀은 까르페디엠 준비해주시고. 자, 또 페스티벌에 어울릴 만한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까르페디엠이라는 곡인데, 어, 아시는 분 따라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세 번 들어보시고. 자, 몇 분 남았어요? 여기 보기 많은데. 큰일 났네. 까르페디엠, 갈게요. 아, 잠깐.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마지막 곡이에요. 너무 신났다, 내가. 그 마지막 곡이요. 죄송해요. 인사 드리고, 저, 그 마지막 곡이라고. 이 곡이, 앵콜. 이 곡이 마지막 곡이라고 해야 앵콜 외쳐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 사실 곡은 많아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곡은 많이 중요한데 제가 맞춰야 될 시간이 있더라고.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자, 이 곡 마지막 곡이에요. 이 곡 마지막 곡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 지금까지 비타였습니다. 자, 지금 계속 간다.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 질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타였습니다. 밴드 비타였습니다. 매일 흔들리는 마음 깊이 아픈 빛과
저 첫 페스티벌인데 사진 한 장만 저도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후. 빨리 찍을게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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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 더 불러도 되나요? 저희가 5분의 시간이 있네요. 자, 네, 밴드 피타는 몰라도 이 노래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부른 노래들 중에서 다 처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앵콜곡으로 준비한 곡은 누구든 다 아실 것 같아요. 팬텀 오브 디 오페라라는 곡 들으면서 피타 밴드님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뒤 형님님들도 큰 힘과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밴드 피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